받으셨죠? 이거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섯 문제인데 여기에서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한 문제는 최소한 출제될 겁니다. 오늘의 처음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출제된다라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꼭 풀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인터넷에 꼭 확인해보고 싶으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면 한국감정원에서 대행을 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하는 질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것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암기 프린터 16번에 보면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예치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인데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있는 것처럼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가 예치명의자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입니다.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는 될 수 있지만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니라 서울보증보험회사죠. 따라서 18번에 5번이 되겠고요.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 등은 등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 신성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계약서는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3년 보존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관리대장 모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 서류 5년 보존이다. 3번이 정답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험에 등록관청이 협회가 권장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주어를 바꿔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금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부분 규칙 1조에 보면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은 공인중개사법에 선관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없다고 했죠. 선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번의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이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죠. 요구했을 때 매도 임대의뢰인은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을에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된다. 기출 문제입니다. 하거나 X.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불응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것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것입니다. 최소한 한 문제는. 그래서 답 5번이고요. 21번 틀린 것은 했는데 역시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역시 5번이 판례인데 10번 이상 출제됐습니다. 즉 중개 업무에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중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이 아니고 전부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사실로 보아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이게 주관적 의사잖아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1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22번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일부러 이제 틀리보라고 몇 개인가 했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몇 개인가 개수형 문제는 평균 두 문제 나옵니다. 4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올 때는 네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기는 합니다. 기억,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매매계약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중개 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은 잔금 지급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리얼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 리얼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 이게 건축법은 해당 안 된다 했죠? 건축법은 안 되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또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분양권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경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급계약, 이런 것은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에 신고해야 됩니다. 미험은 신고 필증을 즉시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2017년도에 즉시가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신고 필증 교부 지체 없이,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처리도 모두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에서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기억하고 리얼 두 개만 맞습니다. 네? 3번? 아, 제가 2번이라고 했어요. 지금 오늘 자꾸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고 있네. 이게 지금 두 개라고 하면서 두 개니까 2번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두 개, 3번이네요. 두 개. 영 없음이 또 하나 있네, 1번에. 예, 그래서 제가 말 잘못하면 바로바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넘어가기 전에. 너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에 가서 다 맞춰놓고 엉뚱한 거 체크하고 이런 게 실수로 있어요. 한두 문제씩. 예, 3번. 두 개니까 3번이 정답이네요. 23번. 공인중개사법은 이거 제가 답 없이 100문제 제가 내놓고 풀면 100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말장난이 심하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낸 문제 자기가 못 풀어요. 정답을 정확하게 다. 워낙 말장난이 심하니까. 이런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아마 이렇게 실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보다는 더 명확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냅니다. 왜냐하면 50명 그 시뮬레이션 테스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난이도 조절은 부동산학과 교수, 법학과 교수가 난이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과 교수가 난이도 조절하는데 빅데이터에 의해서 한 문제를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 더 떨어지느냐 이걸 다 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조정한다고요. 그럼 대략 올해 몇 명 정도 합격시킬 것이다 이걸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난이도 조절을 한답니다. 올해도 2차를 한 과목 정도는 최소한 어렵게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만 3천 명이 2차만 응시합니다. 그럼 절반은 1만 명 이상은 떨어집니다. 분명히. 아마 2만 3천 명 중에서 한 3천 명 정도 응시 안 하고 한 2만 명 정도 응시할 거예요. 그럼 2만 명 중에서 한 1만 명 떨어지고 나머지 1만 명 합격하고 그럼 동차 1, 2차 동차 합격자가 또 한 그 정도. 통계를 보면 거의 절반은 동차 합격자입니다. 최종 합격자 중에서. 그 2차만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년에 2차만 하겠다. 그랬다가 또 떨어지고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절반은 떨어져야 되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지금은 이미 1차만 한다고 맘먹은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처음부터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한다. 이거는 2차 해가지고 절반은 떨어진다고요. 통계를 보면. 물론 2차만 하는데 처음부터 계속 학원 다닌 분들은 떨어지지 않죠. 그 이제 동영상 보는 분들은 참 어려워요. 이게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해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인터넷만 보고 합격하는 거는. 그 인터넷만 보고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은 하는 분들이 있지만 중개업을 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성격이 이제 꼼꼼하고 하긴 한데 이게 세상살이가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현업에 나가면 현실하고 시험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나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미리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미리 물어보고.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보고 알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아니라 22번. 지금 자꾸 말이 지금 혼나오는데 22번의 답 3번입니다. 2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손해배상과 보정 설정. 자, 1번은 고의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X입니다. 하나여,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이 말이 X죠?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 중대한 과실은 딱 두 번 나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에 착오로 인해서 법률행위 취소할 때 단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중대한 과실 없습니다. 모든 과실이라고요. 경미한 과실도 중대한 과실에 하나여, 이 말이 틀렸다고요.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업무 보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 시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는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 증 교부 전에 해야 됩니다. 등록 신청 시에 해야 된다. X라고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된다. 이건 X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개 다 가입해도 되고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모든 개업공개사는. 3번 특수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이다. X입니다.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역농협을 뺀 나머지 특수법인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을 준용하여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5번 분사무소 3개에 있는 법인의 경우 보정설정 금액은 3억 3개니까 분사무소 각각 3개니까 3억 1억씩 해서 주된 사무소 2억에서 5억 원 이상. 5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틀린 것입니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 답이 5번입니다. 23번에 5번, 24번도 5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답은 안 받았어요? 답 정답 해설은 안 받았어요? 없어요? 수업 들으라고 그랬겠죠. 수업을 들에 다 가르쳐주면 수업을 안 들으니까. 자, 그래서 23번에 답 5번입니다. 5번. 23번에 5번, 24번도 5번입니다. 24번 5번이 뭐냐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소위 점유 계정입니다. 점유 계정.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임대차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X가 되겠습니다. 24번의 5번이 답입니다. 2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업 등록관청은 7일 이내 등록처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역시 맞습니다. D것은 모든 임원 전원이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되죠. 될 사람은. 되고 나서 받는 건 아니죠.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리얼은 틀렸습니다. 등록신청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입니다. 지자체 조례면 시군구 조례입니다. 등록은 시군구에 하니까.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시군구 조례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수수료 5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도 조례, 3번부터 6번은 시군구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 조례입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요. 미엄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인 대표자이 어떤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맞습니다. B업은 등록증 분실 훼손하면 재교부 신청만 하면 되지 과태료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자격증 분실에도 과태료 없죠? 재교부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 내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대표자 이 어떤 자, 이게 뭐 시험에 그렇게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5번, 46, 47, 48번, 51번에 51번입니다. 자, 중 그냥 40몇 번이라고 했어요. 45번, 45번인데 45번부터 48인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 그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는데 비슷하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사망을 했을 때에는 반납 규정이 없다. 반납 규정이 없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같이 하는 자가 반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법인이 해산했을 때에는 대표자 이 어떤 자, 대표자 이 어떤 자.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해산을 하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 딱 60점만 받으려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80점 이상 받으실 분은 해야 됩니다. 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해마다 나오는 거는 60점 받도록은 해주는 거는 해마다 나오니까 지금 비슷하면서 다른 거 이런 걸 구분해서 정리 안 하면 고득점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26번 틀린 것은 답이 5번인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7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50번. 이 암기 프린터에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두 장으로 4페이지로 줄여놨으니까 이게 한 책 한 권을 이건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5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 보고는 자격 취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등록 취소, 뭐 자격 정지 이런 거는 보고 없죠.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보고는 5일이고 반납은 7일이죠.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3개는 7일이내 반납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반납규정 없습니다. 취소 3개는 청문합니다. 청문.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는 청문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는 청문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역시 답이 5번인데 이 5번 문제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마 시중에도 이런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신선하긴 한데 이런 신선하고 충격적인 것은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5번이 답입니다. 27번. 자, 이거는 왜 제가 만들었냐면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개정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옛날에는 중개사무소나 금융업소는 무조건 2종 걸린 생활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ATM기 이런 거는 이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업소나 중개사무소도 50제곱미터 미만은 5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입니다. 그래서 면적과 상관없이 이 말이 틀렸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왜?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이거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보통 공법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너무 양이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므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한 문제 출제되긴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대해서 공법에서. 자, 어쨌든 5번 반당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은 은행 같은 거 금융업소, 중개사무소 1종 건생이다. 1종 걸린 생활시설이다.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건생이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이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가.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5번. 5번 지문이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단 말이고 1번부터 4번은 중요하죠. 5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출제위원이 아마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낼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도 알고 있다면. 27번의 답 5번이고요.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3년 보존이 아니라 계약서잖아요. 지금 문제가. 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만 3년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거는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28번.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안 되죠.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필요적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디귿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비업도 틀렸습니다. 비업.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업 틀렸습니다. 나머지 맞는데 리얼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미엄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할 수 있다. 시옷은 계약서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소속공개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속공개사 도가 아니고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낸 문제는 법조문 그대로지 제가 임의적으로 제 감정을 넣은 글자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최소한 한 문제.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29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제가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인터넷 듣는 분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별로 안 중요한 거 왜 문제냐 했냐. 중요한 것만 해놓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또 항의하는 분이 있는데 해마다 안 나온다는 뜻이지 절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절대 안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문제 내지는 않겠죠.
29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왜 아직까지 안 나오냐면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최근에 도입됐으니까 아직까지 기출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몇 번에? 29번에? 5번이잖아. 그래. 28번에 5번이요. 28번에 5번. 기역, 니언, 디귿, 비읍. 틀린 거 4개. 맞는 거 해도 맞는 거 하면 3개네. 틀린 거 4개잖아요. 기역, 니언, 디귿, 비읍. 28번에 4개. 5번이에요. 5번. 29번 틀린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 볼 때 그냥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OMR 카드 체크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어 힘들면 일단 한 과목 풀고 나서 체크하고 그 다음 과목 풀어야 돼요. 두 과목을 다 동시에 만약에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그런다고. 그럼 80문제 체크하려고 하면 지금 한 70문제 풀고 있는데 벌써 10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0문제 풀다 보면 다 가고 OMR 카드 마킹할 시간 없죠? 그럼 불안해가지고 이거 풀지도 못하고 OMR 카드 마킹도 못하고 막 들들들 떨고 뭘 해야 될지 정신없이 우왕좌왕한다고요? 그럼 최소한 40개는 체크해놓고 나머지 40개만 남았으면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해. 그러면 이제 10분 남았다 하면 일단 푼 거는 다 마킹을 해야 돼. 나머지 10개 놔놓고 다 마킹하고 나머지 10개는 내라고 하면 그냥 찍어서라도 해버려야지 그걸 풀고 앉았으면 안 돼요. 옛날에는 시간 오바되면 제출하세요 하고 막 뺏어갔어요. OMR 카드를. 근데 지금은 제출하세요 세 번 말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달라 소리 안 하고. 그럼 뒤에 가서 쫓아가서 주면은 시험 경과 후 제출하였으면 적어버려요. 위에다가 매직으로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여러분들이 안 내더라도 좀 그게 심하게 하기가 힘들잖아. 안면 받쳐가지고. 근데 실제 시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고요. 뭐 이거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60점만 받으면 되는데 그 시간 안배 못해가지고 2차만 하다 떨어지는 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를 시간 재가지고 한번 미리 풀어보고 좀 모의고사에 실제 시험에 가서는 모의고사처럼 편안하게 해야 되고 시간 안배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암기를 해야 돼요. 지문이 나오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암기를 해야 되고 이해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해하다가 민법 같은 거 이해하면 시간 다 오버돼버려요. 그래서 정형화된 문제는 거의 답이 탁탁 키워드가 뭔지 나와야 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밤늦게 새벽에 밤에 뭐 12시부터 새벽까지 공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페이스 관리가 안 돼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아침 오면은 이게 힘들어요. 굉장히.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제 23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10시 안에 자는 게 좋은데 이때까지 새벽 2시, 3시에 자다 10시 안에 자기가 쉽지 않죠. 조금씩 줄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저도 12시 넘어서 자보니까 그 다음날 비몽사몽간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좋은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뭔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2시 넘어서 자는 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가급적이면 일찍 자야 됩니다. 뭐 직장 있는 분들 일찍 자기 쉽지 않겠지만 29번 답 5번인데요. 아직까지 이건 최근에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간다고요.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됐으니까. 주택임대차 5번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거부 의사가 아니라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락을 거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의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실컷 조정 다 해놨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부한 걸로 보니까 답이 29번에 5번입니다. 30번도 제가 좀 틀리라고 냈어요. 많이 틀려가지고 흥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포상금 시험에 이런 게 3번 3년 출제됐다고 최근에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이런 패턴이
패턴을 익혀야 돼요. 자, 기억은 기소, 중지, 포상금 안 줍니다. 니은에 이중등록 포상금 지급 안 합니다. 포상금 지급은 무, 부, 양 세 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 세 개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인터넷에 질문 올렸더라고요. 이중으로 등록한 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아니냐. 어차피 이중으로 등록한 게 그럼 정당하게 한 거냐 이렇게 따지던데, 법 조문에 보면 이중 등록 따로 있고 부정한 방법 등록 따로 있죠. 만약 이중 등록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면 굳이 이중 등록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법 조문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아 이중 등록했으니까 이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지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이중 등록 포상금 준다는 말 없습니다. 디귿 하나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받죠. 두 명 같이 가면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먼저 한 사람만 지급하죠. 같이 갔으니까 25만 원씩 받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불기소 처분 포상금 못 받습니다. 불기소. 자, 우리 무죄 판결은 포상금 받습니다. 그럼 포상금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해버리면 포상금 받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근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 법원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검찰 개혁해야 된다는 말들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법원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검사가 재판을 해달라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검사 손에 달려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포상금 지급도 검사 손에 달려있어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하면은 포상금 못 받아요. 기소 중지해도 포상금 못 받아요. 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아요.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다 포상금 받아요. 전부 포상금은. 결격사유는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했죠? 답 1번입니다. 1번. 30번에 답 1번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3년 출제됐다고, 3년 계산하는 문제, 패턴이 이런 문제가.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허가구역 지정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나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를 분할 토지가 분할되어 기준면적 이하로 된 경우 분할 후 최초거래는 최초거래에 한하여 기준면적 초과하는 계약하는 것으로 보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200제곱미터가 있는데요. 20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걸 100제곱미터씩 이렇게 허가구역 지정되고 나서 분필을 했습니다. 쪼개서 팔면 180제곱미터 이하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거 분필 1번지 1의 1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처음에 한번 거래할 때는 이 전체를 거래한 걸로 보고 허가받아야 된다고요. 이것도 아직까지 공인중개사법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공인중개사법에는 2017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건 옛날 공법에서 나왔다고요. 2017년 이전에는 국토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들입니다. 2017년 이후에 나온 적은 없고요. 몇 년 안 됐으니까 아직. 답이 3번입니다. 3번. 기준 면적 일단 기억하십시오.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 있나요? 그 기준 면적. 기준 면적이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이 몇 번에 있어요?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32번에 있죠. 32번 안기 프린트 32번에 주거 18, 180제곱미터, 상노 미 200, 066, 공업 660, 녹차 티백, 녹지 100제곱미터, 미식축구, 미식축구, 미간지구는 없어졌죠. 90제곱미터,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백천, 임야천. 이 면적을 암기하시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협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은 파트가 협회와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협회와 공인중개사 제도.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시험 보는 분들은 여러분들 60점 이상 합격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알고 왔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요. 협회는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임의단체 임의가입입니다. 협회 몰라도 중개업 하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1번 운영위원회 둔다. 제가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죠. 4개 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 비교하는 거 내드렸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런 걸 구분하시라고요. 2번 협회가 위반하면 무조건 500만 원 이하가 때립니다. 협회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가 때려 하나밖에 없습니다. 3번 19명 이내고요. 이 19명 중에는 협회 관계자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회 회장이나 이사가 임원이. 4번이 답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 두대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32번의 답 4번이고요. 33번 옳은 것은 답은 5번입니다. 1번은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시도이사가 아니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이사죠. 간평시험에도 나왔고요. 옛날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출제됐습니다. 즉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구분하라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이사,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구청장. 그래서 시도지사 X. 2번 지정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가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번은 유무상과 관계없이 X입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국유재산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안 받는다 했잖아요. 앞에서도. 그래서 경매 허가 안 받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용 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부터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맞습니다. 10% 범위 내에서죠. 10% 범위 내에서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3번의 답 5번입니다. 34번입니다. 34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1번입니다. 1번. 아, 1번이 아니고 34번에 2번입니다. 2번.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2번. 34번에 2번인데요. 34번에 2번. 이것도 뭐 해마다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도 있지만 또 1년을 한번 찾아볼까요? 암기 프린터 1년이 44번에 있나요? 1년이 몇 번에 있어요? 1년이 44번에 있네요. 44번 아 1년이 아니고 10일이네요. 10일이니까 40번에 동그라미 3, 4, 5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암기 프린트 40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40번에
3, 4, 5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등록 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 사항 등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협회는 다음 달 10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것처럼 15일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 사항 등을.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지금 여기를 잘못 적었네. 이게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협회 통지합니다. 여기는 잘못 적었네요. 다음 달이 아니고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제가 어쩐지 잠을 잘 못 잤더니만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헤매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죠. 그 지금 문제 이거는 요 부분 문제입니다. 15일. 그 34번에 2번이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된다. 이 부분이죠. 15일인데 10일이라고 해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34번에 2번이 틀렸고 지금 5번 같은 거는 여기에 지금 해놨었잖아요. 이거 반납하는 거는 여기 있죠. 반납하는 거는. 따라서 34번에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5번 원본 제출 또는 첨부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원본 기업 휴업 신고하는 경우 휴폐업 기업 니은 휴폐업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됩니다. 디귿에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등록증 원본에다가 변경인장 도장을 찍어야 돼요. 가져가야 되죠. 그 다음에 리얼에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도 종전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옷에 분사무소 이전할 경우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원본 제출합니다. 주된 사무소면 등록증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 비업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는 자격증 4번 제출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하죠. 그래서 원본 제출하는 게 3번 5개입니다. 기역, 니언, 디귿, 리얼, 시옷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X죠. 직원이 잘못했으면 즉 보조원이 잘못했으면 보조원에게는 책임이 당연히 있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다. X죠. 직원이 잘못한 경우 반대로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이거는 5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입니다. 37번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기준 면적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5번. 주거 18, 상놈이 200, 녹차 티백 100, 기농한 임백천, 농지 500, 기타 250, 그 다음에 임야천입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선매제도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1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2번은 2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해서 1월이 5개입니다. 1월 5개.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이의신청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우리 암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 5, 6, 7, 8 있잖아요. 다만 31은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농지법이나 그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죠. 불허가 처분 받아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은 공시지가,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매입가격 X고요. 5번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즉 선매협의가 불성립되는 것이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선매는 먼저 사겠다는 뜻입니다. 38번의 답 3번이고요. 39번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